축산물 신고 및 검사 요령 일부 개정안이 2021년 10월 5일 행정 예고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위해가 확인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 조치와 관련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 검사 부적합된 축산물의 검사를 강화하며 원료 수급 또는 물가 조절용 긴급 수입 축산물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기준 규격, 신설 강화 검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수입 신고 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시행되는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 요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로 위해가 확인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 조치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축산물 수입 검사 결과 식중독균이나 잔류물질 등이 검출되어 위해가 확인된 경우 해당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해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정 조치 결과 제출 기한이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문화되어 있진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시정 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 조치 결과는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시정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 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작업장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장검사 부적합된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장검사는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해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신고 수량의 20% 이상이 부적합하거나 전반적인 변질, 이물 오염 등으로 인해 선별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제품은 전량 부적합됩니다. 이렇게 현장 검사에서 전량 부적합된 축산물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적합 조치를 내렸지만 이후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전량 부적합된 축산물과 동일사 동일 축산물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긴급 수입 축산물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합니다. 축산물 수입 검사는 수입 신고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료 수급 또는 물가 조절용으로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이 정밀 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 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정보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수입식품 정보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정보는 최초 정밀검사 항목과 검사 중인 식육의 생산국, 품목, 해외 작업장 정보입니다. 이와 함께 기준 규격 신설, 강화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과 검사 항목을 추가로 공개하여 영업자가 검사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수입검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수입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증빙 자료 중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사 제조용 수입축산물의 품목 제조 보고서가 해당될 텐데요. 수입신고서에 품목 보고 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품목 제조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활용을 확대해 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요령 개정안을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검사는 강화하고 절차는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인 것이 눈에 띄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